박준호 선수 참 그동안의 저그전에서 1승 4패 대저그전에서의 아쉬움을 오늘 정말 시원하게 달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준호 선수가 뭐 11시 지역의 멀티를 해서 고지역 타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영환 선수가 그쪽으로 이제 병력을 다 보내거나 일부 보낼 때 이제 타격을 들어가는 요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 좋았고 전략적인 애초에 마인드 자체도 아주 훌륭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 전부터 유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확연하게 유리했는데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박준호 선수가 정말 조심스럽게 경기했습니다. 네. 예. 박준호 선수는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데 이영환 선수 저글링으로 몰아쳤는데 그 저글링이 너무나 여유자적했어요. 그렇죠. 그 저글링으로 이영환 선수가 되든 안 되든 뭐 돌파를 시도하든지 아니면은 소수의 저글링들만 본질적으로 난시시키면서 피해를 좀 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그 다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뒤로 뺀 것이 어느 정도 그 박준호가 기회를 잡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박준호 선수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너스 리그 때부터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전에 박준호 선수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면서 역전패 당하는 경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 때도 이영환 선수에게 시간을 주긴 줬어요. 하지만 박준호가 그 시간을 줄 때 상대방의 변수를 없애면서 없앤 것 동시에 자신도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하는 모습이 야, 이 선수 중장기 전에 그 기심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환 선수는 위너스에게 첫 시작이 사실은 좀 속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박준호 선수가 정말 올해 20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인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더 갇히는 그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런 위너스리그는 아 그래 제동이 형 믿고 가자 그러면서 힘 빼고 마음 편안하게 가면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박준호 선수가 내가 이번 경기 나와서 이번 경기 지면은 제동이 형 뭐 나오지도 못하고 제동이 형 나오나 마나인 막 이런 상황 될 수 있는데가 아니라 네. 혹시 지면 재정이 형이 한 경기 더 이긴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와서 자기 실력 발휘하니까 좋은 결과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펀싱호즈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자, 박준호가 1승을 기록한 가운데 1킬 기록했거든요. 거기에 맞서 싸우는 복스의 카드는 김주로 다시 또 저그 대 저그 지금 계속 저그전으로 맞물이에요 양팀은. 네, 그렇죠. 특히나 뭐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폭스의 김영수 감독이 이번 위너스리그 때 집중적으로 키우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왜냐면은 지난 하이트전에서도 이 아즈텍 맵에서 한돌 선수와의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록 아쉽게 패했는데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승리할 때까지 뭔가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선수를 팍팍 밀어주는 폭스의 그렇죠. 좀 방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김준호 선수가 아직은 신예이기 때문에 박준호는 2킬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도 나오기 전에 환승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맵은 아즈텍입니다. 보여지는 진영은 폭스의 김준호 선수입니다. 김준호 선수는 주황색 저그고요. 위쪽에 1킬 기록하고 있는 박준호 선수는 초록색 저그로 위쪽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네, 지금 그 박준호 선수 김준호 선수가 나온 그 나오게 된 이유라 그래야 될까요? 왜 김준호가 나왔을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동을 잡을 카드가 꼭 필요한데 전태양, 전상욱, 박성균, 뭐 강정호 선수야 뭐 많은 출전하지 않은 게 좀 근다 쳐도 네. 이런 선수들 카드를 저그를 잡는 박준호를 잡기 위해서 내기보다는 이재동을 잡기 위한 카드로서 세이브를 해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그전을 제가 잘 못 봐가지고 마찬가지로 저그전을 김준호 선수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김준호 선수에게 박준호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고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커플 탐색기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김준호 선수는 기존 고정 멤버이다시피 하는 그런 폭스의 주전 멤버들 외에 지금 제8의 선수로 기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배우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지난 경기 때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승리를 거둔 바 없기 때문에
저 이번 경기 때 특히나 위너스 리그의 장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한 선수가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그 장점. 경험이 부족한 선수가 한번 기세를 타기 시작해서 각인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경기가 김준호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고요. 자, 김준호 선수는 오버로드 네. 방향도 좋고요. 예, 근데 두 선수 모두 예, 예. 똑같이 네, 배짱 플레이를 살짝 그 박준호 선수가 방금 전 경기에서 12드론 스퍼닝 풀을 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그걸 생각하면서 박준호 선수가 물론 뭐 이 아즈텍에서 이런 식의 그 12드론 앞마당 플레이가 종종 나오는 경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박준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나는 과감하게 12드론 앞마당으로 빌리상 앞서 나겠다. 근데 박준호 선수는 오히려 예, 신예인 김준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12드론 앞마당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렸는데 예, 그냥 뒤로 뭐, 맞았어요 또 예, 뭐라 그래 동상동몽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양 선수 다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주긴 했지만 김준호 선수가 예, 확실히 오버로드 정찰에 의해서 라바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상대방의 라바를 뭐 박준호 선수는 라바를 다 모아서 예, 저글링에 한동안 신경을 써야 되는 반면에 김준호 선수는 드론 생산을 하고 여유있게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에 맞춰서 생산을 해줄 수 있다는 측면이 김준호 선수가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첫 정찰이 중요하고요. 김준호 선수가 현재 1승 4패인데 그 1승, 그러니까 이번 프로리그 첫 승이 화승전 오영종 선수에게 거둔 승리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김준호 선수는 또 그 첫 승리를 거뒀던 화승과 대결이에요. 예, 일반론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박영욱 해설이 이제 잘 지적해드린 대로 그대로인데 박준호 선수가 만약에 오늘 감이 좋다면 일단 저글링을 4개까지 6개까지 찍었네요. 예, 일단 뭐 공세적으로 찔러보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다소 김준호 선수가 조금 더 드론을 확보하는 플레이를 한다손 치더라도 오버로드로 내 저글링 보고서는 같이 저글링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예, 만약에 타이밍상 드론 이랬다면은 득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드론 숫자가 김준호 선수가 드론 두기가 더 많아요 지금요. 그만큼 이제부터 김준호 선수가 드론 생산을 하지 않고 저글링만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박준호가 지금 벌써 저글링 생산했고 그 이후에 드론 두 기를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김준호가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원을 예. 미리 세이브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럼요. 예. 그동안의 드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원만으로도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해도 분명히 나긴 나는 거니까요. 네, 앞서 첫 번째 경기 이영환 선수와의 경기는 전체적인 빌드라든지 좀 리드를 하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갔다면 지금은 당장 보여지는 드론 두기 외에 아직까지는 김준호 선수가 괜찮아요. 그렇죠. 네. 초반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박준호 선수는 대규모의 저글링 러시를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수의 저글링으로 견제를 가는 것인데 이 저글링으로 정보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드론 한 기라도 잡아보면서 예. 네, 뭐. 네. 한기 저글링 예. 한기에 불과하지만 자원적으로 약간 손해를 안 그래도 저글링 내려오죠. 예, 박준호인데 김준호 선수 쪽으로 또 뭐 아주 미세한 거긴 합니다만 뭐 애초에 미세하게 유리했었던 거고 그 미세함이 약간 커졌다. 예, 김준호가 조금 유리합니다 지금 확실히. 뭐 이렇게 빠지는 저글링들을 체크를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박준호 입장에서는. 이게 예.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만 신경을. 그런 의미에서 박준호 선수가 감이 좀 좋았다면 약간 배짱 플레이를 해서 드론 할 수도 있었는데 예,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그건 아직은 신이고요. 그쵸, 지금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타이밍에 박준호가 드론이 나온다면은 김준호는 공격을 선택할 것이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오버로드를 김준호가 늦게 빼고 있어요. 12시 쪽에 오버로드 두기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네, 자, 보고 빠지는 거일 텐데 네. 저글링이 추가로 계속 나오는 것 같지요. 네, 자, 김준호 선수는 네, 자, 근데 중간에서 허리를 약간 좀 잘려서 네, 이거는 김준호가 좋게 가는 겁니다. 네, 왜냐? 저글링 생산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김준호는. 네, 올라가죠, 올라가요. 김준호 예, 박준호 선수의 저글링들이 그리고 또 숫자는 많았지만 움직이다가 네? 움직이던 도중에 얻어 맞은 게 조금 있었고 자, 드론 쭉 지금 김준호의 저글링 박준호가 막을 수 있나요? 저 정도 자, 숫자 가지고 서로 상대 진영 쪽으로 저글링들 들어갔어요. 근데 입구 쪽은 서로 막히는 그렇죠. 그림인가요? 김준호는 오버로드 늦게 뺀 이유가 그거예요. 네? 상대방이 드론 생산하거나 저글링 드론 움직일 때 같이 공격 가겠다라는 것이 김준호가 예. 먼저 생각했던 거거든요. 진짜 김준호는 막았고요. 예? 화승의 그 대선수들을 상대로 해갖고 이전 2승을 예,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자, 예, 여기는 김진호 진영 쪽은 이미 상황 정리됐고 예, 박진호 선수 진영 아직도 저글링들이 예, 있어요. 확보가 돼갖고 제압을 하긴 하겠지만 드론 씻을 수 없는 드론 피해를 박진호 선수가
예, 입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나머지 저글링들 또 이렇게 소세같이 내려옵니다. 아, 김진호 선수가 배짱 있게 들어간 것이 성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 김진호 선수가 지난 뭐 한돌 선수에게 패한 이후에 또 똑같은 맵에 또 똑같은 종족전을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야, 이거는 정말 네. 말 그대로 코칭 스텝의 승리예요. 네, 이렇게 봐야죠. 그 뭐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한테 잠깐 제 개인적으로 농담삼아 물어봤을 때 전태양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폭스의 모든 선수들이 진짜 저우전 한 58시간 연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예예. 그랬는데 김준호는 아즈텍을 맡은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맵장담이었어요. 예. 뭐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뮤타이스크로 모든 걸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지금 드론이 미네랄 캐는 드론이 뭐 5개, 가스 캐는 드론이 3개가 이쪽 6개. 이 정도면은 스컬지까지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겠지만 뮤타이스크만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요. 네. 자, 드론 피해를 입었던 박준호 선수는 따라서 뮤탈리스크의 이 컨트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잉여 미네랄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나기는 납니다만 그래도 일정 숫자의 드론이 있으면은 투캐스를 채취해가지고 가스를 많이 확보는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뮤탈리스크도 초반에는 게스가 없어서 뮤탈리스크 목회지만 또 투캐스 확보해갖고 쭉쭉 하다 보면 드론 숫자가 적을 때는 미네랄이 딸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는 스커지를 눌러주면서 예. 자, 일단은 박준호 선수도 예, 그 저글링에게 피해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복구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안마당 쪽 드론까지 좀 붙었고요, 지금요. 드론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김준호 선수가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뮤탈리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의 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 쪽에 힘을 약간 더 줬었어요. 그래서 간 저글링, 수비하고 있는 저글링 이걸 합산을 해보면 김준호는 저글링이 좀 더 많았던 거죠. 네, 자 근데 뮤탈이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김준호 선수가 공격 타이밍이 완전 예술이었어요. 네, 항상 박준호 선수가 공격을 먼저 행하긴 하지만 박준호 선수는 머뭇거리고 있고 김준호는 과감하게 계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론 찍어나갑니다. 드론 찍어나갑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요. 야, 너무 많이 죽어요. 드론. 자, 이렇게 하면 박준호. 아니 이 한 방으로 전멸을 시키고 이걸로 끝내야 돼요. 박준호는. 자, 그러다 보니까 스커지로 대량 살상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김준호는 미타스크 도망가도 돼요. 왜냐? 저글링을 때리고 있다 보니까 박준호는 미타스크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요. 네, 박준호 지금 드론이 거의 전멸했죠. 그러네요. 저글링의 뮤탈리스크 콤보가 김준호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네, 이 뮤탈리스크 한 방에 경기가 끝나지만 않으면 김준호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뮤탈리스크를 멀리 도망을 보내면서 콜로니를 짓니까 챔버를 짓고 스파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스파이어 깨져요. 저글링 들어간 드론 넣고 스파이어 깨지기 직전 남은 거 박지로 이 뮤탈리스크 갖고 있는 게 전재산이에요. 이 컨트롤에 진짜 이 혼을 걸어야죠. 혼을 담아야죠. 박준호는. 그러나 김준호 선수 혼을 담는 것도 지금 빨리 담아야 갑니다.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엘리 당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혼이 부족했네요. 혼을 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딱히 박준호가 못했다라기보다는 김준호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네요. 뭘 잘했냐? 박준호의 의도를 캐치하고 야 날아오르네요. 김준호 선수. 이 신예 선수가 진짜 화승을 만나면 화승만 만나면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화승 천적인가요? 두 번 이전 2승 가지고 천적까지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만 천적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주춧돌은 없다 봐야죠. 오히려 다른 경기에서는 못 이겼는데 이상한데 화승만 만나면 이기니까 화승 입장에서는 진짜 승질 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1대1 스코어를 딱 맞추면서 잠군벙군 한 거예요. 이재동 상대로만 연습했던 폭스 상대로 박준호 그래도 입을 펼쳤고 거기에 김준호가 아직 저분을 딱 승리를 담당하면서 근데 또 경기가 또 기분적으로 빠지네요. 맞습니다. 이영환이 못해준 것은 분명히 뒤에 신노열 선수도 있고 전태양 선수도 있고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주전들이 많은 폭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예 김준호 선수가 뭔가 한방 해줬다 그리고 박준호를 끌어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할 역할은 충분히 다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대1 서로 하나씩 나눠가는 상황에서 잠시 후 세 번째 세트 피해 동산으로 돌아옵니다.